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역대급 카니발 등장의 기겁 두 눈 의심케 한 장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사진 한 장이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이들이 인질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아이들이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 면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개탄했다. A씨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저런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면서 설루프로 아이들이 나와 있는 카니발이 60km 속도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80에서 90km까지 가속하기도 했다고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나중에 사고 나면 후회할 행동이다라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3만 원의 범칙금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